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만나보도록 하죠. 이승석 대표님. 예, 안녕하십니까. 이승석입니다. 네, 오늘 시장 전략 좀 전해주시겠습니까? 예, 오늘 뭐 아침에 뭐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우리 증시 쪽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지수 움직임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. 미국 증시 대비해가지고 그뭐 요즘 최근 보게 되면은 아시아권 국가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 증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움직임 같다 보여지고 있는데 뭐 그런 배경에는 뭐 크게 두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. 뭐 시황그래도 이제 언급을 그동안 계속 드려왔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좀 월말 효과성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중국에 대한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녹아들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 대규모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힘입어가지고 또 기관들 쪽에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된 게 거래소 쪽은 강세, 상대로 코스닥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어제 좀,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해서는 최근에 좀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. 뭐 미국의 움직임하고 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. 오늘 아침에 뭐 미국 증시의 하락을 보고서 좀 걱정하셨다면은 제가 오늘 아침 시황글을 통해 가지고 언급한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지만 한국 증시가 크게 밀릴 거로 보지는 않는다. 뭐 종합주가지수가 뭐한1960 정도까지는 약간 뭐 밀릴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뭐 강한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대체적으로 뭐 이번 주에 목표 지수로 제시하고 있는 구간이 약한 1970에서 한 80포인트 정도까지는 종합주가지수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. 설령 오늘 뭐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오늘로서 그러니까 어제의 강세가 이제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한 차례 정도는 추가 반등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현재 전망한다고 이렇게 시황글에 적어 올렸습니다. 대체적으로 본다면 뭐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 지금 순환매성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형성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그 흐름을 타기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는데 최근 낙폭과 대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올라온 것도 결국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밀렸고 약세를 보인 부분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유입된 부분이 좀 컸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순환매가 도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순환매를 쫓아다니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 같은데 경우에는 뭐 오늘보다는 내일 오를 종목에 대한 뭐 선질성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나 보여집니다. 단기적으로 과연 이제 여기서 다시 2000포인트를 우리 증시가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관건이겠는데, 뭐, 당장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이거는 이제 4월 달 초반 정도로, 그 가능성을 좀 미뤄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나을 것 같고, 당일, 물론 뭐 예상 목표 지수였던 1970에서 80포인트까지 바로 도달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만, 내일 정도쯤,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. 내일 정도쯤에서는 해당 지수 구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시황글에서도 이제 적어서 올려놨습니다. 따라서 뭐 지금 아직은 뭐 조절이나 뭐 매수식을 갖다 줄일 거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겠고 좀 다소 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좀 경계감을 갖되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종목을 좀 골라서 매수하는 전략이 뭐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시장이 단기적으로다 본다면 얘기 드린 대로 제한적 상승 그러니까 1970에서 80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아마 제 시황글이 그러니까 그제 정도 그러니까 이틀 전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했었는데 조절성 의견을 갖다가 아마 제시를 할 겁니다. 하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유 혹은 아직도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는 좀 유효한 전략으로다가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에 대해서 최근 뭐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움직임을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너무 큰 우려감을 갖고 보시기보다는 아직은 좀 뭐 보유 내지는 또 예카겠다시피 좀 순환성 움직임에 대비한 선침해성 주식을 좀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금일 관심 종목은 제가 좀 그 어제 밤에도 한번 그 밤방송 11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대우 인터내셔널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합니다. 대우 인터내셔널에 관심이 필요한 거는 그 1분기 영업이익의 증가율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주가 조정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에 근접돼 있고 뭐 매수하시게 되면 좀 중장기 성향으로 매수하셔도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대우 인터내셔널을 금융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12시에 그 오후 시황글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